주요 공공기관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들어갑니다. 11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이달 한국철도공사 등 교통 관련 공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. 한국철도공사는 사무영업과 토목 등 분야 일반직 6급을 채용하고 규모는 1,400여 명입니다. 서울교통공사도 이달 17일까지 사무와 승무, 차량 등 13개 직무에서 516명을 공개 채용합니다.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신규직과 경력직, 실무직으로 나눠 채용을 진행합니다. 이외에도 각 기업들은 청년 인턴 모집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.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.